이곳은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에 있는 남이 장군의 묘입니다. 남이 장군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일 것 같아요. 남이 장군은 주로 세조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.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시의 난이 나고 있는데 이시의 난을 그 토벌한 공으로 적개공신에 봉해졌고요. 그 여진적을 토벌했던 당시에는 명망있는 인물이었던 거죠. 자, 그 공으로 이제 27살에 최연소 병조판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종이 즉위한 다음에 이제 유자강의 고변에 의해서 남이 장군이 억울한 죽임을 당합니다. 가평에도 남이섬이 있는데 그 남이섬의 이름이 남이 장군인 묘가 있어서 남이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. 그 원래는 거기에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. 근데 이제 거기가 남이 장군 묘라는 전승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1965년에 남이섬을 개발할 때 그 민병도라는 분이 현재 그 묘역으로 조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실제 묘라기보다는 가묘의 성격이 좀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도 남이 장군 묘고 남이섬도 남이 장군 묘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이 장군의 죽음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. 자, 남이 장군이 죽을 때 거열형, 즉 능지처참을 당하거든요. 근데 그 시대에 능지처참을 당하면은 시신 수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남이 장군 묘가 뭐 여러 개 뭐 전승처럼 이렇게 전해져 놓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이곳 같은 경우에는 남이 장군의 외가가 여기 남양이거든요. 이쪽에 묘를 조성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도 여기를 남이 장군 묘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백성들이 남이 장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거든요. 자,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백성들은 좀 동정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장군을 민속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왜 장군신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남이 장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고, 그리고 뭐 채영 장군이라든가 이순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장군신으로 모셔진 사례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, 실제로 지금 서울의 용문동에 가시면은 남이 장군 사당이 있거든요. 지금도 사당제가 열리고 있어요. 남이포 전설이라든가, 그리고 뭐 대학로 가시면 남이 장군 집터라든가,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록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백성들한테는 남이 장군의 이름이 오롯이 새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